왜? 기억 못하실 거예요. 왜요? 네, 오늘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려고. 정격 공개. 내가 대못을 박고. 내 가슴에 큰 대못을 박고 떠나버렸어요. 혹시 뭐 층간소음 이런 건 아니죠? 아니죠? 그런 건 아니고요. 맞아, 나 오늘 그 얘기 들어봐야 돼. 제, 있어요, 뭔가. 그쵸? 제 같은 기대되네요. 다 비극적인 사건이야. 저한테 지금 작업하세요? 작업해주세요. 엄마한테 말을 했어. 100만불짜리 딸이 내 옆에서 늙어 죽어. 지옥을 살게 할 거야. 잘 가요. 저희 집에 오시겠대요? 왜 오셨어요? 스킵이었어? 거짓말이다. 그냥 막 뱉어. 여보세요? 스토크가 있어. 문을 이렇게 탁 잡고. 노천의 아이스. N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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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이 속였다. 너무 한 거 아니야. 노산. 미장원에 가서 머리도 다 하고 갔다. 미스김 쳐봐야지. 아까 그 말씀 해보세요. 뭐가요? 아, 왜 한 동네 살면서 어떻게 나도 물어보고 싶은 거 있는데. 아마 저 김수 씨는 기억을 못할 거예요. 제가 그 개를 키우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 빌라에 8가구, 9가구 있는데 네. 다 가서 허락을 맡았어요. 네. 직접 찾아갔어요. 네. 근데 김민숙 씨는 허락을 안 맡았어요. 네. 같은 동료 연예인이니까 이해하겠지 하고. 그래가지고 진돗개를 제가 그 진돗개가 네. 아주 귀한 진돗개입니다. 네. 아, 개가 잘생겼어요. 그래가지고 애기인지 이제 키우려고 하니까 싫어서 못 키우잖아요. 네. 그래가지고 저 택일에 가가지고 철망을 지었어요. 개집을. 네. 그때 한 100만 원 줬어요. 네. 철로 탁 해가지고. 네.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저 김숙 씨가 제가 시끄럽다고. 개를 좀 치웠으면 좋겠다고. 다른 주민은 가만히 있는. 아니 다른 주민의 그 마음을 내가 대신 해준 거지. 네. 그렇죠. 뭐 다른 주민들도 입 좀 나왔던 것 같아요. 네. 개가 짖으니까. 그랬죠. 그래서 제가 개를 갖다가 저 제 친구한테 보냈어요. 네. 난 거기까지 이해한다 이거야. 네. 그냥 개가 떠났어요. 네. 그 철장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얼마나 사람이 허무합니까? 개가, 있던 개가 없어졌어요. 그것도 보통 개도 아니고. 애지중지했는데. 네.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나보고 그러더라고요. 네. 자기 유치원에 네. 토끼장이 없는데 네.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고. 그래서 내 토끼장을 가져왔어요. 개 뺏겨, 토끼장 뺏겨. 내 같은 주민이라 얘기도 못하고 아 예 가져가십시오. 아, 그래가지고 그거 싫다가 싫었습니다. 싫다가 유치원으로 가져왔어. 네. 그래서 그 분을 떠나셨구나. 깨끗이 만리장성이야 이제 보니까. 개도 치우고 이경규 씨도 치웠네요. 개 치우고 개장 치우고 나 치우고. 네. 떠나버렸어요. 근데 저 하나 정말 궁금한 거는요. 제가 먼저 이제 그 집에 살았거든요. 그 빌라에. 네. 어느 날 이사를 오신대요. 네. 그래서 반가웠어요. 네. 그런데 어느 날 경비 아저씨가 이경규 씨가 저 들어오면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요. 그래서 알았다고 이제 들어와서 인터폰을 했어요. 네. 저 들어왔는데 저희 집에 오시겠대요. 그래서 이게 느닷없이 밖에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네. 집으로 오겠대니까 네.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일단 오시라고. 네. 왜 왔는지 너무 궁금해. 이 목적이 없이 왔어. 왜 오셨어요? 그때 오시라고 했어요. 네. 내가 그냥 오라 그래서 왔다고? 예, 예, 예. 그러면 오지 말라 그랬으면 안 왔어? 연락이 안 왔으면 안 갔죠. 아니 먼저 오겠다고 한 사람은 아니 왜? 오겠다고 안 했다니까요. 아이 거짓말이다. 허참남. 아 왜 그걸 뒤집으시오요? 근데 일단 미혼이실 때문에. 네네네. 저는. 일년 쪽으로 가는 선배님께서. 저는 그래서 장가를 장가를 갈 사람이었고. 그래 신혼살림집이었어. 신혼살림을 하려고 그 집을 얻은 거예요. 그게 그때 다시 두 가구밖에 없었어요. 텅 비어 있었어요. 텅빈 빌라에 네. 둘이 미혼으로 사는데 네네. 커피를 마시자고 마셨어요. 네. 근데 커피를 주시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커피를 끓여서 이렇게 탁 갖다 주시는데 그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? 네. 아 분위기가 정말 아주 그냥 커피잔이 더더 떨리더라고요.
설레이셨나요? 네. 설레이셨나요? 안 설레었다면 이상하지 않아요?